북한이 청와대 선타격 등 위협을 가한 데 대해 청와대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언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독재체제 붕괴를 재촉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국방부가 군수품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상용품 업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업체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군이 올해 첫 고등비행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22명의 신임 조종사가 빨간 마우라를 목에 걸고 빈틈없는 영공방위를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청와대 등을 타격하겠다는 성명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언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도발한다면 독재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성명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언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이같이 밝히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고 중국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의 성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제재 조치를 논의하는 엄중한 시점에 적반하장격의 노골적인 위협을 반복하는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만약 우리의 준엄한 충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계획되고 준비된 대로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3일 저녁에 발표한 중대 성명을 통해 한미 군당국이 키리졸브 연합연습에 투입하는 전력들을 언급하며 참수작전에 투입되는 특수전병력 등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청와대를 선제적으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2차 타격 대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와 미국 본토라고 협박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네, 북한의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지하철 테러 상황에 대비한 대테러 통합훈련을 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서, 119 특수구조단, 서울 메트로와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순진 합참의장도 화상으로 직접 작전을 지시하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함께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테러범들이 지하철 역사에 총기를 난사하고 인질을 억류한 긴급 상황. 폭발물 설치하고 총기 난사하여 시민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빨리 속히 그 열차를 통제해 주시고 관계 부처에 속히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신고가 접수되자 역무실에 현장 지휘소가 설치되고 화상으로 연결된 이순진 합참의장이 완벽한 작전을 지시합니다. 완벽한 작전을 수행하기 바란다. 편의점으로 작전을 개시한다. 경찰 특공대 지하 2층으로 투입. 명령이 떨어지자 대테러 특공대원들이 신속한 움직임에 돌입합니다. 지하철 역사 개찰구에서 맞닥뜨린 북한 테러범 한 명을 일격에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테러범 한 명이 시민을 붙잡아 화장실로 도주한 상태. 즉각 현장에 투입돼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해냅니다. 1차 진압 작전은 성공했지만 테러범 잔당이 지하 3층으로 도주한 상황. 특공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현장에 진입하고 일격에 테러범을 제압한 뒤 인질들을 구출합니다. 화재 진압과 화생방 오염 탐지도 동시에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군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과 경찰 폭발물 처리반 요원들은 폭발물을 제거하고 소방 특수구조팀은 화재를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훈련에는 소방사 특공대대원들과 경찰 특공대, 소방구조팀 등 최정예 요원 150여 명이 참가해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우리 군은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일전불사의 각오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골든타임 내 작전을 성공시켜 단 한 명의 국민도 희생시키지 않겠습니다. 북한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대테러 훈련. 대원들은 계획되고 준비된 대로 도발엔 단호한 응징을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부가 민간 경제 활성화와 군의 전투력 발전,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전반기 우수상용품 업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선발된 우수상용품은 상반기부터 부대별로 시범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매년 두 차례 군의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에게 제품 홍보와 시범 적용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 설명회에 참가한 45개 품목들은 민과군 전문가들의 군 운용 적합성과 경제성, 기술성 검증을 통해 선발됐고 행사장에서 이틀에 걸쳐 품목 전시와 현장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를 통해 선발된 품목은 상반기 중 구매하여 부대별로 시범 사용을 실시하고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군수품 채택 절차를 통해 전 군에 확대 보급될 예정입니다. 좋은 전투력 발휘라든가 장병 복지, 건강 이런 데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들을 군에 보급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자 하고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군수품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581억 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민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국방부는 참여 업체를 위해 상시 접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국방부가 장갑형 화생방 정찰 차량을 내년부터 육군 전방부대와 해병대에 전력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24일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갑형 화생방 정찰차 초도 생산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화생방 정찰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정부 투자, 업체 주관으로 개발됐으며 운영시험 평가 결과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장갑형 화생방 정찰차가 전력화되면 화학과 생물학 정찰체계가 통합되고 원거리에서도 화학작용제 탐지가 가능해 화생방 작전지원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0년 숙명여대와 2011년 성신여대에 이어 세 번째 여자대학 학군단으로 이화여대를 최종 선발했습니다. 학군단으로 선발된 이화여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학군단을 위한 독립건물도 미리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생 전원에게는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 지원을 약속하는 등 평가 항목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화여대는 3월에서 8월 사이에 학군 후보생을 선발하고 11월 1일부로 학군단을 창설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군 후보생 훈련을 시작합니다. 국방부는 세계 여자대학 학군단 운영으로 매년 9명가량의 우수한 여성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여성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올해 첫 고등비행교육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로써 22명의 신임 조종사가 탄생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이 23일 제1전투비행단 기지강당에서 16-1차 고등비행교육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 22명의 새내기 보람애들이 빨간 마우라를 목에 걸었습니다. 빨간 마우라는 1년 7개월간의 엄격한 입문, 기본, 고등비행교육을 이수한 조종사에게 주어지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상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정예 조종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최유림, 최상훈 중위가 참모총장상을, 김반석, 김주회 중위가 작전사령관상을 받는 등 모두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정예 공군 조종사로 거듭난 이 순간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 누구도 대한민국 영공을 넘볼 수 없도록 빈틈없이 조국 하늘을 수호하는 전투 조종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서는 각각 공군 병사와 육군 병사로 복무를 마치고 조종사가 되기 위해 재입대한 최철훈, 윤재훈 중위와 형과 함께 공군 장교로 동반 입대한 정한울 중위 등 특별한 사연을 가진 신임 조종사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임 조종사들은 앞으로 전투기 입문 과정과 전환 작전 가능 훈련을 거쳐 대한민국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이 군수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군수혁신 현장 토의를 개최했습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도 지난 1월부터 군수부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 도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군은 보급과 장비 정비, 탄약 분야 등에서 혁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보급 분야에서는 전시 대비 물자의 소요와 순환 주기 재검토, 우수상용품의 도입 확대, 군수품 수명연한 기준의 재정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비 정비 분야에서는 정비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1인 다역할 수행 능력 구비를 독려하기로 했고, 과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해 수리부속품 수요와 정비가 필요한 고장 장비를 사전에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탄약 분야도 정비 공장과 탄약고의 현대화, 야전 정비 능력의 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군수 혁신이 전투력 발휘의 필수 선결 조건이라며 규정 변경과 예산 반영 등을 통해 과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65사단은 지난 23일 지난해 동원 훈련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동원 훈련 향상을 위한 토의를 했습니다. 육군단장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토의에선 작계 지역 야지에서 수경하는 동원 훈련 방법과 훈련 인센티브 등 올해 처음 시행되거나 달라진 동원 훈련 지침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예비군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편지와 SNS 등을 통한 효율적인 소통 방법 발전에 대해 열띤 토의를 했습니다. 이번 동원훈련 향상 방안 토의를 통해 16년 동원훈련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 참여와 자원 관리에 대해 많은 노하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동원훈련 준비와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의를 주관한 육군단장은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실전적으로 계획하고 정성과 혼을 다한 준비로 예비군들이 보람과 감동을 느끼게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나이팅게일의 후예를 향해 8번째 시간인데요. 0.사격을 통해 조준선 정렬을 마친 예비생도들이 기록사격에 도전했습니다. 12발 이상을 명중해야 하는 기록사격. 과연 얼마나 많은 예비생도들이 합격했을까요? 탄착점의 오차를 줄이는 0.사격만큼 명중률을 높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총기 손질. 기록사격을 앞둔 예비생도들, 정성스레 총기를 손질하며 사격 요령을 머릿속으로 되새겨봅니다. 쾌청한 날씨가 예비생도들을 맞아주는 기록사격장. 이사로 우상탄! 이상 부! 이사로 우상탄! 이상 총 20발의 사격을 실시하는 기록사격을 앞둔 예비생도들. 반드시 합격의 명중사격을 다짐하는데요. 기록사격은 입사 후 사격과 엎드려 쏴 사격 두 가지를 실시합니다. 숫자 4, 두 개 사이에 있는 표적이 본인이 조준해야 될 표적이 날겠나? 본인이 최대한 편안한 자세 취하면 되겠다. 방호벽에 의지한 채 서서 쏘는 입사 후 사격. 자세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동작입니다. 각기 다른 거리의 표적과 사격 시간. 어색한 자세가 예비생도들의 조준을 흔들리게 합니다. 지명과 맞춰 5, 4. 이내 안정감을 되찾은 예비생도들. 표적의 거리마다 다른 조준법을 잘 생각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표적을 하나하나 명중. 점점 실력이 상승합니다. 입사 후 사격을 통해 사격 감을 익힌 예비생도들. 엎드려 쏴. 좀 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한 채 표적을 명중시키는데요. 모두가 명사수가 되기 위한 열정이 사격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제랑 별반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크기만 작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관님께 배운 대로 차분하고 집중해서 사격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과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해보지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교육에 따라서 제가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격을 통해 합격의 기쁨을 맛본 예비생도와 그렇지 못한 예비생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절대 포기 없는 지금의 열정으로 끝없이 노력한다면 60기 예비생도 모두가 합격의 영예를 얻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본인이 편한 자세에서 하면 돼요. 다만 병탄 헬멧과 내 소통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박수!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장교. 화생방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보호한 채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예비생들에게 화생방 상황화 훈련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방금을 착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호흡기를 방어하는 검사라기까지 9초 이내에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교육이든 빠르게 흡수하는 예비생도들. 방독면 착용 실력 또한 수준급입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빨리 할 수 있어서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반 간호사보다는 이런 방독면 착용하는 수업도 들었기 때문에 더 잘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상징, 백합을 받아든 60기 예비생도들. 간호사관생들로서 첫 인정을 받은 예비생도들의 가슴 벅찬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유기풍 서강대 총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총장 유기풍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토 방위에 묵묵히 힘쓰고 계신 여러분에게 먼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맡은 바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전후방 각지에서 오직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가슴 속 애국심이라는 불꽃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서광인을 대표하여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와대가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청와대 등을 타격하겠다는 성명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언동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우리 군이 조국을 지키고 있는 한 북한은 도발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만약에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백배 천배 가공할 군사력으로 응징할 것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